네, 반갑습니다. 티준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운동 가고 있어요. 아,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구나. 마스크도 벗고 지금 운동 가는데, 이제 며칠 남았냐? 82일 남았네요. 82일. 아, 이거 될수 있을까? 지하철 타고 맨날 이렇게 멀리 가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원주역입니다. 아시죠? 제가 전에도 갔던 저기 앞에 피크피. 걸어서 1분이에요. 걸어서 1분. 아, 오늘은 어디 하지? 오늘 가슴 해야겠다. 가슴 하는 날. 맨날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 80일이면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니, 변화가 있어야만 돼. 진짜. 네, 피크피시고요. 아시죠? 이거 제일 유명한 거라고. 가서 말해요. 오늘 그럼 가슴 하겠습니다. 오늘 가슴. 제가 가슴 운동하다가 어깨를 자주 다쳤어요. 이게 한번 다치니까 계속 다치더라고요. 주사랑 충격파 치료 받으면서 두달 동안 운동 못하고 재활만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말렸거나 운동할 때 자세 때문에 가장 많이 다칩니다. 어깨 진짜 많이 조심하세요. 아, 여러분 제가 운동 끝나면은 유산소로 맨날 이거 타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타보세요. 다이어트 하는데 스탬밀이 최고예요. 이거 12단으로 해가지고 20분만 타요. 20분 타면 한 225칼로리 정도 나오는데 이거만 매일 타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 아, 힘들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짐키친 먹습니다. 짐키친은 바질 파스타가 진짜 핵맛있어요. 와, 그거 꼭 먹어보세요. 탈라피아도 맛있고 핫도그도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고기입니다. 야,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오늘도 운동 완료!